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네. 목소리 크게. 네. 성이 뭐예요? 성만 가르쳐줘. 김입니다. 아, 김 씨. 그죠? 네. 미혼. 네. 결혼 안 했대. 자, 아, 삼촌은 왜냐면 스물 초반에 애들도 결혼한 애들도 있어. 삼천은 저만의 육전은 대궁전의 분 같은 열두 신령님 아니시냐 오늘은 들어서서 대원으로 기년 옳습니다 기년에 들어서서 오냐오냐 마음이 답답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심중이 답답한 면이 많으시다. 이는 왜 이렇게 어린애가 평생을 마음이 답답하시더냐? 직장 뒤갔다 나갔다 뒤갔다 나갔다 이랬어? 아니요, 그건 한 곳에서 있었어요. 한 곳에서 있어도 그 자리가 니한테는 힘이 드는 수준이 분명해서 그만둘라고 그럼 몇 번 마음을 먹었었어? 인간이 힘이 들든 뭐가 힘이 들어서 마음은 이제 꾸준하게 있는 생각보다는 조금 언제 어느 때 조금 바꿀까 이런 생각을 마음 내리에는 조금 항상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 뭐냐 그렇게 봐야 되시는데 너를 둘러를 보실 적에 엄마군이하고 조금 힘드냐 같이 그지? 이런 그게 조금 고민이 많아 그지? 그냐 오냐 왜 엄마가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천하 없어도 뗄라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사이가 분명하다. 얼마 전에도 네 엄마하고 모진 소리하고 싸웠냐? 힘이 드는 수준이 분명하고 오냐 오냐 네 엄마는 언제 철 날래? 니는 오히려 철이 났는데 니 엄마는 뭔가 모르게 니 엄마하고 관계가 금전 문제가 있지 그제? 네, 뭐, 네. 금전 문제도 있고 돈 얘기한다는 얘기야. 네. 금전 문제도 있고 니 엄마가 남자가 있더냐? 그거 모르겠어요. 천하 없어도 니 아버지하고는 주거이별 살아이별 조금 성격이 안 맞는다고. 안 맞는 수준이 분명하고 전화 없어도 네 엄마가 돈으로 조금 깨쳐서 나가는 수준이야. 어디로 써든 돈을 자꾸 쓴다고.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런 형상이 분명하신데 네 시집갈 마음도 별로 없어. 맞아요. 그지? 네. 크게 말해. 그지? 네. 네, 맞습니다. 전화 없어도 너는 니네 엄마 아버지 사는 거 보고 시집갈 마음도 없어. 맞아요. 그게 지겨운 거야. 그지? 네. 맨날 싸우고 있다 없다 맨날 돈 소리 나고 그지? 그런데 네 마음의 가장 걱정은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엄마가 니는 왼수야 그지? 네. 맞습니다. 안 보고 살아야 돼 안 듣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들려.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올해도 또 그랬어. 또 싸웠어. 그지? 네. 이 엄마는 끝이 안 나. 할아버지가 끝이 안 난대. 해결이 없어. 바람이다 그런다. 조상의 바람이고 신의 바람이고 네 전보로 좀 다녔어. 그치? 네. 아니 몇 번 다녔어. 네, 맞아. 다닌 사람이고 부쩍 관심이 있어주고 내 신세 한탈을 네가 하는 수준이야. 그치? 네. 나이는 어린데. 네. 자 그러시고 오냐 오냐 천하가 없어도 니는 니 엄마하고 안 보고 살아야 되시는데 안 보는 관계가 안 돼. 니가 니 엄마 때문에 빚진 거 있지? 빚까지는 안 줬어요. 지금 있잖아. 니 수준이 바닥이면 빚이야. 안 그러냐? 니가 모았어도 모았어. 그런데 못 모으게 하잖아. 니네만 왜 지랄하냐 이게? 어? 세상 천지 나이 어리고 열심히 사는 애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냐? 니는 니 엄마한테서 도망가고 싶어. 근데 하는 얘기가 니 엄마를 좀 풀어줘라. 니 엄마 사주가 그러시다. 니 나이 이름 모르니까 니 엄마 몇 살이야? 대봐. 어째 이렇게 할아버지가 니 엄마 욕하는지 몰라. 대봐. 64년생. 용띠. 2월 14일 음력이에요. 돈 없어 이 사람. 지도 힘들게 하고 근데 니도 힘들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음력이란 얘기지 그지? 돈 없는 사주야. 돈 없는 사주고 이 사주는 있잖아 신의 가물이 많아서 그래. 조상 바람이야. 이 사람 원래 신이 있는 사람이야. 들어봤지? 네, 엄마가 지나가다 그런 얘기 들었어. 이 사람 신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신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신을 못 받아서
말하자면 못 불리는 숨은 대신해서 너를 못 살게 하는 거야. 너 꿈 많이 꾸지? 아니 너 꿈 꾸는 애야. 꿈으로 안 꾼다면 네 지금 몸으로 아파. 몸이 아파. 겉으로는 네가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힘이 들어. 네 사주팔자는 내가 봤을 때는 오냐오냐 직업적으로도 그래도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직장에 조금 그러지 않냐. 돈을 보면 뭐하나 싶어갖고 네가 있잖아. 이 생각 저 생각. 네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지 그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어디로 천리말리 갔으면 좋겠어. 네 원인은 니네 엄마야. 엄마야. 엄마고 힘이 들고 오냐 오냐 이게 언제 끝났니? 몇 시에 났대? 몇 시에 태어났대? 저요? 응. 오후 한 3시, 1시 반쯤. 1시 반에? 낮 시간에, 그지? 네. 아우, 시도 안 좋아. 시도 안 좋아서 끝까지 이럴 것 같아. 네 동생 있지? 네. 하는 얘기가 네가 네가 뭔가 조금 챙겨주고 신경 써야 되는 동생이지? 네. 네가 있잖아. 가장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러니? 네. 가장 아닌 가장이야. 동생을 찾아봐도 그렇지, 엄마를 찾아봐도 그렇지, 아버지도 내가 봤을 땐 별 볼 일 없어. 안 그러니? 맞아요. 천하 없어도 아버지가 병이 들었든지 약을 먹든지 몸이 안 좋은 수전이 분명하다. 그렇지? 네. 전화 없어도 내가 니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니 엄마 신받아야 되는 여자야. 신바람으로 일해. 신바 방법은 신바람이야. 아니면은 그 신을 다 있잖아. 조금 이렇게 눌리든지 보내든지 치우든지 뭐 수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는 말이 오냐 오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고모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니네 출애는 교회는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안 되고 원래 니네 집에 누가 우대에서 빌었던 줄력도 있고 이 엄마 쪽에서도 누가 빌었던 사람이 있어. 그 줄이 있는 거고 천하 없어도 니 엄마한테 물에 빠져 죽은 혼신이 있단다. 이 집에 수살로 갔는 그러니까 청춘에 젊어서 죽은 그런 조상이 앞을 서갖고 니 엄마를 끌고 돌아다녀. 니 엄마 술 마시지?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뭔가 술이 있잖아. 뭔가 술을 먹듯이 술술술 돈이 다 나가. 다 풀어져. 어디다 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든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제? 천하 없어도 그렇게 봐야 돼. 근데 궁금한 건 물어봐. 있잖아. 희한하게 직장 얘기를 탁 하면서 뭔가 마음이 일은 열심히 하는 애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벌어도 끝이 안 나니까. 엄마 아버지 사는 거 쳐다보고 있잖아.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네 엄마를 욕을 욕을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린다고. 그지? 네. 제 입장이니까요. 아니 네 입장을 보는 거야 지금. 뭐 대한민국이 딴 사람 입장 보는 거 아니야. 네가 오늘 네 심증을 털으려고 여기 왔지. 답답하니까. 그지? 근데 우리 엄마는 언제 철이 들고 괜찮아질까 이 생각이 궁금한 것도 있잖아. 응? 네. 좀 괜찮아서 그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네 시각을 보는 게 네 늦게까지를 지금 보는 거야. 네 부모가 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끝이 안 날 것 같아.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니네 엄마 하는 거 봤을 때는 끝이 안 나. 근데 올해도 니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올해도 돈 얘기가 또 오고 갔잖아. 그지? 네. 근데 니는 그 뭐가 문제인지 알아? 안 준다 안 한다 하면서 니가 계속 하잖아 또. 그래 안 그래? 네. 니네 엄마 다시는 못하게 사실 이게 조상 바람을 막아줘야 돼. 바람이야 이 집에. 어디 가서 전 봐서 그 소리 들어봤지? 저요? 조상 바람이라 소리가. 엄마가 이 난리를 치는 게 뭔가 조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 산소털이라는 그걸 같은 말이야. 그 산소가 조상 아니냐. 그걸 막아야지 이 엄마가 좀 덜 나대겠다 이런다. 자 궁금한 건 물어봐.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아프다 그랬잖아 아까. 더 나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근데 그 병 자체가 나아지는 병은 아닌 것 같아. 니네 집에 그렇죠? 엄마도 엄마지만 아까 아버지 얘기할 때 아버지가 병이 들어 아프다 얘기 나오잖아 할아버지 말씀이. 네. 근데 니네 집엔 조상을 막아야 돼. 니가 이게 끝이 안 나. 아버지 몇 살? 63년생. 토끼띠? 네. 이 사람 병 들었어. 생일은? 10월 4일. 양력이에요. 9월 있잖아. 아미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말 안 하는데. 병명이 뭐니? 병명 몇 년 전에 화장실 돌을 갖고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아, 휴유증 때문에. 근데 자살 시도도 했지만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몸에 중병이 들어오라 그랬거든. 근데 이걸 보고 자살 시도는 뭐냐면 정신으로 보는 거야. 정신의 계통, 그지? 근데 이 사람이 금방 뭐 지금 뭐 자살을 해서 안 죽으면은 말하자면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 아까 얘기하잖아, 중한병이 들었다는 건 마음의 병도 중한병이야.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네 엄마 네 아버지하고는 못 사는 팔자에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팔자는 아닌 것 같아. 오래 살 팔자는 아니고 더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하지 않지는 않아. 지금 들어앉아 있는 꼴을 쳐다봐도 뭔가 있잖아, 점점 심해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마음이, 그지? 마음의 병이 심해지고 있다고. 그런데 네 엄마가 네 아버지를 사람 취급이나 하냐? 응?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네 엄마가 네 아버지를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해서 더 그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아버지는 언제 어느 때 다시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병 들어서 낫는 건 어렵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는 네가 가장이다 내 보니까. 근데 엄마가 너를 못 살게 해. 이렇게 이쁘고 착한 딸을 왜 못 살게 하니? 어? 그런데 동생이 또 있다고 나와 여기 보니까. 그것도 네가 신경을 써야 되는 애야. 그치? 네. 근데 너의 희망은 어떠냐? 천하 없어도 할아버지가 된다. 없는 금전 마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꼭 뭐를 하라기보다는 이 말이 그 말인데 소상을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대. 그래야지 네 아버지가 건강하고 네 엄마가 이날 일을 안 칠 것 같다 이런다. 너는 네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할아버지 아까 말씀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때가 없어. 그치? 그냥 엄마가 좀 안 그래야 돼. 엄마가 어떤 식으로 니한테 그렇게 하니? 이제 니 얘기를 좀 해봐. 그러니까 일단 사고는 아빠가 치고 엄마가 늘 수습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사실. 아무도 모르다가 혼자서 하다가 망했는데 니네 아버지는 돈으로 완전 팔란이야. 네. 그랬는데 그 수습을 하면서 이제 뭐 동생 대학도 그때 앞에 가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빠도 없고 엄마도 갑자기 안 좋으니까 뭐 그것도 하나 해주고 대학 등록금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 말에 엄마를 야단치는 게 자기도 좀 신경을 써서 돈을 벌지 자꾸 입만 떠들고 있냐고 니를 못 살게 하고. 맞지 그지? 안 그러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을 보고 귀신을 보는 입장에서는 소상의 바람이란 얘기야. 네 집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네가 마음이 어린아이가 힘들지만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 그렇게 해서 언젠가 한 번은 조상을 뒤돌아봐. 알았지? 또 한 가지는 아빠가 일어서기는 어렵대. 네 엄마도 개무시하는 것도 있어. 그치? 그렇게 하고 네 엄마가 어쨌든 붙잡고 늘어질 사람이 네밖에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를 야단치는 게 자기도 정신 차려서 돈을 벌 때는 무슨 술을 써야 되는데 죽으란 사람 자꾸 일을 쑤셔야 되니까 그게 얄미운 거야. 안 그러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상을 언젠간 한번 뒤돌아봐라. 조상을 조금 고쳐놔야 될 것 같다 이러신다. 그래서 니네 엄마가 신에 바람 있고 조상 바람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원래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야. 죽은 인생인데 다시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야. 정신병이지 마음병이지 이 사람이. 근데 네 엄마가 있잖아 이걸 좀 다독여줘야 되는데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아버지한테 힘은 들었어. 그렇지만은 너무 아버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점점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는 얘기야. 네. 아휴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다. 세상에. 얼굴은 특히 좋으란 얘기가 아니라 꽃같이 이뻐가지고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쳐다보니까. 그런데 니한테 희망을 주자면은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상을 조금 신경을 대우를 좀 해봐. 그렇게 하면 니네 집에 바람이 살 것이다. 그리고 니는 나이가 초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좋은 얘기는 37이 넘어가면 괜찮아진다 이런다. 시집을 가더라도 좀 늦게 가라. 만약에 가더라도 죽어도 안 간다는 거. 다시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이런 소리는 없어. 네. 누가 기인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면 좋지 않냐. 그지? 네. 근데 얘는 이상하게 시집도 안 간 애가 남자의 학을 띈 것처럼 이 결혼하는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상황도 안돼 지금. 그지? 네.
됐지? 다 됐어? 나 남자친구 거... 나 어째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몇 살이야? 있잖아, 네 엄마 얘기하는데 남자친구 얘기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았어. 네 마음이 그렇잖아. 지금 결혼에 연연하진 않잖아. 그지? 걔가 결혼하자고는 하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몇 살? 28이야. 92년생. 또 만나다가. 생일은? 9월 29일이야, 양력이에. 그런 음력도 되고. 똑똑하네. 직장도 있고. 그래도. 그것도 직장이지. 어쨌든 똑똑한 애야. 인물도 잘생겼고, 키도 있고, 무슨 반들반들해. 네. 네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뭐 한 번을 만났다 두 번을 만난 중에 약간 호감으로 보거든. 근데 애는 똑바른 애야. 근데 네 운이 좋고 네 남편 복이 있어야 되거든. 그랬을 때 그냥 친구로 사귀고 아직까지는 뭐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할아버지가. 근데 돈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사귀어보고. 올해 헤어지자 소리 했어, 니가? 그 소리가 올해 10월달 해갖고 조금 다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안 헤어지려면은 이제 말 조심하고 지나가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니가 있잖아, 조금 이렇게 꿈을 많이 안 꾼다 그랬으니까. 네. 뭔가 조금 몸이 무겁고 있잖아, 자고 일어나면 조금 몸이 아프다는 거 못 느껴? 네, 그런... 조금 몸이 무거운 기운이 많아. 이걸 보고 일단 몸가짐 조심해. 어쨌든 남자친구 만날 때. 네. 몸가짐 조심해. 그냥 그 결혼하기 전에 임신할 우려도 있으니까.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 혹시 여기 아무도 안 들으니까 네가 누군지 모르잖아. 혹시 그 유사한 경험 없어? 네. 나는 있다고 보는데. 그냥 없다고 하고 지나가자. 그래. 알겠습니다. 됐지? 응. 다 했어요. 기다려 있지.